혁아, 너가 몇 년 전에 왔다고 여기? 13년. 13 years ago. 어, 혁이가 밖에 나오니까 되게 밝네. 아, 니들이랑 함께하면 항상 브라이트지. 그래, 브라이트야. 형이 좋았다. 밝은 빛이야. 축제 흐르는. 야, 이걸 좋아해. 행복을 향했어. 야, 이걸 좋아하네. 행복을 향했어. 야, 나랑 이거 좋아해. 도시의 숨을. 도시의 숨을. 도시의 숨을. 빌딩 숲 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구슬어 고향을 떠나요. 넌 어디 가나 반바지야 그냥? 야, 여기가 한국인데 한국처럼 입어야지. 아, 더 짧아진 것 같아 바지가. 더 짧아진 게 아니고. 야, 이거는 거의 속이 아니고 앉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커졌어. 어? 커졌어. 어? 커졌어. 차 세우고 못 나와. 어? 야, 밑을 보고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 커졌어. 갑자기. 아니, 커진. 아, 그치.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허벅지가 커졌다고. 허벅지 커졌다고. 그래. 그래. 야, 이 정도 거의 속바지 아니야? 뭐가 속바지야? 속바지 느낌. 야, 요즘 나 이렇게 입어. 너무 지금. 야, 니네가 긴 바지 입는 거 날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다 긴 바지 입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올라가지 않아? 이거 너무 약간, 올라왔어. 이거 약간 지금 이쪽에서 보이지 않아? 뭐야? 어. 반스 보이지 않아? 반스 입었잖아, 그리고. 방석 같은 거 줘, 하나.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야, 수영장 가면 반바지 다 입으면 돼. 다리 그렇게 하지 마. 삼계탕. 야, 내가 무슨 조심하게. 기사가 뜬 거니까 이제 몽골을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답사를 갔다 왔는데 갈 만하단 말이야? 나온 사람 보니까 다 죽살이던데. 똑바로 얘기해. 나온 사람 보니까 막 나래랑 다 얼굴 죽살 났던데. 우리가 그거 다 봤어, TV로. 그리고 자꾸 넌 왜 자꾸 텍사스 가자고 그래. 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아니, 방송국에서 우리를 텍사스 보내주겠냐? 텍사스 왜 못 가? 줄여서 가면 되지. 짐중국 스타일로 줄여서 야, 가! 야, 누가 모르는 모양인데 텍사스가 요즘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해. 그래? 유치해? 그러면 요번 거 좀 잘 되면 바로 텍사스 가. 텍사스 말도 탈 수 있어. 아, 말 그거! 말 좀 그만해! 그만해줘, 말! 말아! 말 아, 과천아, 과천! 그 때문에! 야, 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야, 결국 말 때문에 몽골을 가는 거야, 지금. 야, 저기네 경인이네. 야, 들어와. 야, 우둔다들 왜 이렇게 빨리? 일단 경인이 먼저 왔어. 아우, 또. 경민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어우, 이제 같이 왔어, 둘이? 아, 만났어, 올라오다가. 어, 잘했어. 야, 너도 말 집었나? 죄송 사극을 아, 사극 말해 했지. 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해서 두 손 넣을 수 있어. 아, 그래? 우리 활도 싸. 배우들은 대충. 야, 니네 가짜 말로 타잖아. 좀 가짜 말로 타잖아. 가짜 말로 탄다고 해도 진짜처럼 타야 돼. 이렇게 한다고. 야, 너무 야, 야, 리딩고 아니야, 리딩고. 한국에서 탄다. 근데 아까 틀어야 돼. 하나 딱 잠그고.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야, 그래, 순마하자. 그래? 아, 그만해. 너 자꾸 말을 그렇게. 아니, 네가 말을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말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자꾸 우리가 예능을 뭐 하자는데 자꾸 말을 타는 예능을 하자고 하잖아. 아니. 말을 타가지고 들어 말을 타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캠핑을 하는 거야. 야, 누가 저번에 얘기하냐? 말 타고 택배 하자고. 어? 택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말 타고 배달할 겁니다. 예능은 일단 동물이 들어오잖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아니 말은 진행이 안 돼. 말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잖아. 그러면 몽골에 가서 말을 타자. 야, 몽골에는 그거 없잖아, 퀴. 게르랑 게르가 되게 멀어요, 몽골. 거기서 어디 중간 게르 가가지고 뭐 갖고 오라고 그거 흔들어도 돼. 민서가 뭐해? 어, 잠깐만 우리 쪽 회의도 좀 들어줘. 애들이 자꾸 말 타자는데 내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뭐 그럼 말 타고 이런 얘기하면 네가 너 선에서 좀 잘라. 말 타는 거에 너무 저는 좋아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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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몽골 그 갔다 온 사람들 내 인터넷 후기 찾아봤는데 겁나 좋은 차들 많아. 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곳에 가면 말을 탈 수밖에 없다니까. 못 가는 데는 그냥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사람이 못 가는 데 가려고 그래. 왜 말을 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결국.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몽골 가잖아 그래서. 아예 제목이 뭐야? 아 뭐 뭐 너는 제목도 모르고 왔어? 택배는 몽골 몽골 아니야.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야 기본도 그런 건 알고 와야지. 아 제목이 택배는 몽골 몽골이야? 어. 몰라. 택배는 몽골. 아 그걸로 몽골. 했어. 택배는 몽골 몽골. 귀엽긴 하네 제목은. 이제. 그러면 이제 텍사스 가면 또 바뀌는 거야? 텍사스 쓰면은 거야 뭐? 택배 싸싸 택배 싸싸 택배 싸싸 와 이 개그 수준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야, 이 자리 야 그래 이걸 진짜 상상이나 했겠니 니들이랑 여기 몽골 온다고. 야 네가 말 탄다 그러는 바람에 온 거 아니야 몽골을. 야 처음에 몽골이었어. 아 진짜 이씨. 아이씨. 야 너는 야. 야, 찍어봐. 아, 괜찮아. 찍어봐. 야, 일단 찍어봐. 모르겠다. 야, 동영상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어. 나라 흥! 나라 흥! 그래?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고. 근데 여기는 안전벨트 안 매야 되나? 야, 안 매도 된대요. 아, 진짜? 아, 없대요. 여기 없대요. 아, 여기는 무서워. 그냥 이게 안전벨트야. 이거 아, 이거 잘못이야, 이거. 여기 쿠션이 걔네 있는 게 아니라고. 야, 근데 약간 이 그건 있다. 약간 너무 모르니까 좀 설레네. 그럼. 약간 있네 그게. 여기가 너 약간 설기 됐어 너 지금. 아 혁이가 그래도 여기 한번 와봤으니까. 어, 기다, 야 걱정하지 마. 혁아 너가 몇 년 전에 왔다고 여기? 13년. 13 years ago. 이거는 여기쯤에서 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약간 고장나면 아저씨들이 막 고치더라고. 중간중간 쉴 때마다 맞아요. 바퀴도 갈고. 고장나면 또 지나가는 또 차들이 또 와서 또 그지? 이 나라 히치하이킹 하잖아. 말이 와 말이. 히치 뭐라 그랬냐? 히치하이킹. 또 시작이야. 미안한데 너 준비해서 오니? 아니, 뭘 준비해? 말 틀리는 거 준비해서 오는 거야 아니야. 혹시? 설레어서. 야, 설레어서 그런 거야. 약간 업되니까. 약간 데자뷰 같아. 야 근데 우리 이거 차고 얼마나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게 있대. 어? 우리가 언제 도착해요는 물어보면 안 된대. 몽골에서. 아, 그치 그치. 아 그거 아 그치 그치. 아, 그래? 내가 공부 좀 해야지. 거리가 얼마 남았냐로 물어봐야 된대. 아 그치 그렇게 얘기해야. 그렇게 해야 된대. 아 그래 왜? 왜냐면 그 시간에 대한 해봐.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가 다른 뭐가 다른 거야? 야 니들 공부 안 했어? 아니 근데 시간에 대한 시간이야. 그게 뭐냐?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이거야. 우리 궁금한 시간에 거야. 대한 그 의미가 뭐냐 이거. 거리를 더 존중한다라는 거야. 뭐야? 거리를. 시간은 촉박하잖아 내가. 긴장돼. 텐션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야 인생은. 일단 먼저 70km 가는 거지 지금. 그럼. 왜냐면 이제 있었죠. 목동이 나가서 어. 이제 데려가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4살, 5살짜리 애들이 말 타고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아, 양치기처럼 애들이 나가서? 그럼, 그럼.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 3번. 양치기라서? 어, 오케이. 내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너 되게 즐거워한다, 지금. 어, 야, 훈아, 네.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 네, 그냥 막 하지.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도 풍경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니들 잘 모르지만 아... 여기 둥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우리 둘째가 나가지 않아. 뭐 내일이 되고 모레가 매매매매매 독수리 독수리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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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로 시작해서 이글로 가. 어 여기가 밖에 나오니까 되게 밝네. 아 니들이랑 함께하면 항상 브라이트지. 그래 브라이트야. 아, 여기 진짜 미치겠네. 어 야 나침반에 저 화살표가 동쪽이니? 이게 지금 아 이해가 간다. 동서쪽이야 동서쪽. 너 있잖아 동서쪽이 뭐야 동서쪽이 야, 뭐야? 야 동서쪽 동서 동서쪽이 뭐야 도대체? 북쪽인 거야 남쪽인 거야 진짜.
동서초. 아, 동서초 뭐야? 중앙이라는. 동서초. 야, 북쪽이다. 저기 어떻게 하냐? 북쪽이 하나 말해. 어떻게 하냐? 아, 동서초. 어, 나는 좀 싸야 되겠다. 야, 네가 그쪽에 쏘면은 너무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일로? 안 날라.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 가려고 지금 두리번 그러고. 안 보이지? 쟤도 아 저도 싸고 싶은데 싸 어디 야 언젠가 근데, 싸야 돼 야 싸다가 바람 때문에 맞는다 아 근데 방향을 쟤 지금 저 방향 가면 안 돼 쟤 지금 저 방향 가면 안 돼 저 방향 가면 안 돼 야 저 방향 가면 안 돼 이리 날라올 텐데 안 되고 싸 차라리 그러면 야 쟤 아무 생각 없네 어 좋아 야 저거 다시 우리를 보면서 싸야 돼 제발 야 우리를 보면 싸야 돼. 야, 형 괜찮으셨어요? 어. 싸야 돼. 아, 네. 어, 쟤도 저기 싸야 돼. 아니 차 뒤로 가서 싸. 야, 저거 잠깐. 진짜 아니, 웃기다, 야, 진짜. 아, 내가 이런 거 찍어줘야 돼. 야, 야 가문이 여기 와가지고. 야, 저 정도면은 야 오줌 몸으로 날라오는 거 아니야? 진짜 테크닉적이야. 야, 쟤 괜찮겠니? 어, 야. 이미지? 진짜. 야, 쟤 이제 끝이야. 끝이야. 야, 잡혔다. 진짜 웃긴다. 넌 이제 우리 평생 노예야. 평생 노예 됐다고 이제. 노예다 이제 진짜. 아니 저. 아 오줌 마서 죽을 뻔했는데 야 안 튀었냐? 아니 형, 아, 형, 형님 알려주셨어요 다리 벌리고 싸라고 바람을 탈 줄 알았는데 아니 오줌이 앞으로 안 나오고 제 다리 사이로 들어가요 야, 아 진짜 여기는 소변 보기 전에 말 보러 간다 그러잖아 훅 뜯어가지고 이게 싹 밥 뛰어 먹고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써요? 노상방뇨 하는 건데. 야, 뭐, 야 우리나라가 이제 뭔 상관이야? 아이고야 큰일 났네. 강훈이. 야. 누나 아, 그게 상남자야. 아 맞죠 맞아. 그런 거지. 네. 아이고 오줌마를 죽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바람을 읽어야 된다고 싹 하면서. 여기는 항상 밸런스가 중요한 국가야. 야 옆으로 하고 싸니까 옛날에 그 까를로스 후리킥 아니지? 야 유포샷. 방향이 지금 어디야? 방향이 왼쪽이야 왼쪽. 오케이. 야 오, 바람이 어우야. 야 바람이 거세진다. 야 강훈이 그거 나한테 묻는 것 같아. 야 안 돼. 거리를 두고 싸. 택배 왔습니다. 후겔트 이를레. 뭐라고? 후겔트 이를레. 후르겔트 이를레. 약간 근데 코 아니. 비음이 나야 돼. 후르겔트 이를레. 후르겔트 이를레. 후르겔트 이를레. 후르겔트 이를레. 있잖아. 저, 형이 근데 알아. 후르겔트 이를레. 그러지. 나라흐. 나라흐. 후르겔트 이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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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억양이 얼마나 좋아랑 똑같아. 얼마나 좋아! 그게 뛰를래! 야, 진짜 몽골이랑 어울린다, 가사가. 야, 좋다. 야, 요거 너무. 해낙은 내고! 형이 좋았다. 밝은 빛 태양! 축제를 여는. 야, 이걸 좋아하네. 행운을 향했어! 야, 이걸 좋아하네. 행운을 향했어! 먼동이 트는. 아, 좋아하신다. 야, 나랑 이제 아침에 도시의 숨을. 도시의 숨을. 도시의 숨을. 빌딩 숲 속에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부끄러워. 여기 떠나요. 야, 얘 술 먹지 않았지? 야, 이렇게 왔다. 이렇게 좋아한다고?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홀리데이 TV를 내! 야, 술 안 먹어도 텐션이 나온다, 야.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아,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지? 나에게 떠나는 이야기. 너 진짜 DJ 잘 본다. 너랑 잘 맞는 거.